1번. 자, A가 0보다 크고 또 B는 A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상수 AB에 대하여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범위는 0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고, 어차피 우리 이 전체 넓이가 얼마인 것도 알고, 1인 것도 알고, 문제에서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8분의 5인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부터 구합시다. 여기는 요 사다리 꼴 넓이. 요 사다리 꼴 넓이부터 구하면 얘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더하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여기에다가 곱하기 A 했더니 요 놈의 넓이가 얼마 나온다? 8분의 5가 나온다 이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잖아. 이거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이죠. 양쪽에 4 곱해버리면 A는 얼마 돼버려요? 2분의 5 됩니까? 맞나요? A가 2분의 5인 거 내가 알아냈고 얘가 2분의 5래요.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만지, 요 길이는 얼만지 내가 몰라도 요 높이가 6분의 1인 건 아니까, 그리고 요 넓이가 지금 8분의 3인 것도 알잖아. 맞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넓이로 따지면 두 번째 넓이는 B-A 요 놈인데, 요 뭐 AB 대입해서 풀 건 아닙니다. B-A인데 여기에다가 또 뭐 곱하고 6분의 1 곱하고 또 2분의 1 곱했더니 얼마나, 아 2분의 1은 필요 없구나. 삼각형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냥 6분의 1만 곱하니까 얼마 나왔다? 8분의 3이 나왔다. 양변에 6 곱해버리면 여기 6 곱하면 얼마 돼요? 4분의 3, 4분의 9 나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4분의 9라는 거니까 4분의 10에서 4분의 9를 더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9 됩니까, 이거? 맞나요? 이해됐나요? 문제에서 말해요. 이 A와 B를 더하래요. A는 2분의 5, 이거 4분의 10이고 B는 4분의 19니까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답은 4분의 29가 되겠네요. 2번.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5A까지다. 어차피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다 더하면 뭐 나온다? 1 나온다야. 그리고 확률 변수 FX 그래프가 다한 것 같고 A 더하기 3B는 2다. 일단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A 더하기 3B는 2니까 일단 문제에서 A는 2-3B라는 거 하나 알고요. 두 번째 넓이로 이용합시다. 넓이로. 뭐 아는 건 뭐 넓이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넓이 이용하면, 자,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곱하기 높이 B 더하기 두 번째 삼각형은 밑변 3A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높이 2B 이렇게 나오고, 요 넓이가 1로 나온다 이겁니다. 정리하면 얘는 AB 되고요. 요거 요거 약분하면 얘는 3AB 되죠. 아, 얘가 4AB다. 4AB가 넓이 1로 나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내용 뭔데요? AB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맞죠? 자, 뭐 이걸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여기 대입합시다. 분수 만들 필요 없으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4하고 A 대신에 2-3B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B 했더니 1 됐다는 거고,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4에 10이니까 마이너스 12B 제곱. 그 다음 8B는 1. 그러면 12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은 0이고 6B-1, 2B-1은 0이다. 따라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B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B는 6분의 1이다 이거죠. 자, B가 2분의 1이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여기 2분의 1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2분의 4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빼버리면 2분의 1 나오죠. 맞나요?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집어넣으면 뭐 여기 정리해도 됩니다. 여기 정리해도 되니까 여기 6분의 1 집어넣으면 양변이 6 곱하면 2분의 3 되죠. 맞죠? 자, 이 둘 중에 뭐가 답일까요? 자, A가 확률이 아닙니다, 지금. 길이기 때문에 1보다 커도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죠.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값을 내가 알아낸 거고 문제에서 AB가 4분의 1인 것도 내가 알잖아, 지금. 맞지? 문제에서 언급하는 F4분의 1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1은 어느쯤이야? 지금 A가 2분의 3이니까 얘만 해도 이미 1.5예요. 맞죠?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맞니? 그럼 요 그래프만 내가 좀 당겨서 그립시다. 요 그래프만 좀 당겨서 그리면 뭐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얘가 지금 뭐냐면 1.5, 2분의 3이고요. 얘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6분의 1이거든.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4분의 1이니까 요 라인쯤에 있겠지, 어딘가에.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의 y값만 알면 우리는 끝나는 문제거든. 근데 요 직선식 구할 수 있죠. 자, 얘 기울기 얼만 돼요? 2분의 3 분의 6분의 1이죠. 자, 기울기는 2분의 3 분의 6분의 1이니까 9분의 1로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y는 9분의 1x라는 놈이고 애초에 요 지점의 x의 값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 나와요? 36분의 1로 나옵니다. 되겠나요? 3번. 이게 뭐야? 시그마1, 시그마2 크기가 정해져 있고 x와 y에 대한 정규분포도 나와 있고 자, 이때 확률 밀도 함수도 fx와 gx라고 나와 있고 a와 b와 10의 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넣은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까? 시그마1하고 시그마2 중에서 시그마1이 더 작아요. 시그마라는 게 표준 편차잖아. 맞지? 그러니까 편차라는 걸 내가 이해하기 편하려고 하면 뭐하라 했어요? 평균과의 차이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하고 차이가 적기 때문에 맞나요? 평균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보여준다면 자, 얘는 자,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이게 지금 평균이겠죠, 당연히. 얘가 지금 fx라고 치자. 얘가 좀 더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gx라는 놈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gx라는 거죠. 왜 대칭을 이렇게 못 그릴까, 나는? 자, 일단 됐죠? 자, 지금 상황이 이거고요. 이때 x는 10부터 A까지의 확률하고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같대요. 됐나요? 그러면 두 확률이 같을 조건은 어떻게 정리돼요, 우리? 10부터 A까지의 확률과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같다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평균도 10 나왔네? 쌤 이걸 안 읽고 그냥 대충 봤더니만. 그럼 얘가 10이죠, 지금. 자, 쌤이 바꿔줘볼게요. 그냥 쌤 이거 M으로 나왔는지 알고 그냥 정규분포가 있다 하고 넘어갔죠. 역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FA하고 GA하고 같다 돼 있죠. 두 함수와 같은 지점이 여기네. 그럼 이게 A야. 당연히 B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에 있겠다 치자. 원래대로는 좀 더 많이 가 있어야 되죠. 좀 더 많이 갈까요? 왜냐하면 10부터 A까지의 넓이가 이 넓이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더 많이 가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B는 이 정도 있어야 돼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정리돼 있다. 뭐 이 정도 문제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써먹었어요. 자, 일단 기억 봅시다. 그래프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기억. FB랑 GB 값은 GB가 더 높다. 당연히 GB가 더 높겠죠. 지금 같은 지점이 A이기 때문에 이 왼쪽 기준에서는 F가 더 높고 이 오른쪽 기준에서는 G가 더 높습니다. 두 번째, EA, B 플러스 10 크기 비교되어 있는데 이게 식을 만들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 봐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누가 더 길어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이 넓이가 크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에서 10 빼고 나온 길이하고 B에서 A 빼고 나온 길이하고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길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이왕 해버리면 EA가 B 플러스 10보다는 작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10부터 C까지로
G입니다. 이거 GX. 넓이는 0.25보다 0.25다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비교하는 거죠. 맞죠? 맞나요? 근데 지금 그냥 편하게 대해서 F 기준에서만 봤을 때도요. 요게 0.5가 되면 됩니까? 넓이가. 이게 0.5가 저 미안. 0.25. 이게 0.25가 돼 버리면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0.25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C라는 위치는 0부터 10부터 C까지의 넓이가 0.25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0.25라면요. 이 뒤에는 싹 다 0.25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 전체 0.5가 나오겠죠. 맞지?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25죠. 맞나요? 그럼 이 뒤에가 뭐가 돼야 돼요? 0.25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아까 문제 F에서 나온 조건을 먼저 따지면 요놈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요놈 자체가 일단 0.25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얘가 0.25보다 커버리면 여기서 요 넓이도 뭐가 될 거니까 얘가 0.25보다 커져버리면 이거는 될 수가 없죠. 같다 했으니까. 얘가 0.25가 돼버리면 얘도 0.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0.25보다 작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이 넓이 자체는 당연히 0.25보다 더 작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얘로 보자, 얘로. 숫자 헷갈리니까 말로 해가면. 요 큰 넓이가 0.25보다 작은 만약에 0.2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됐나요? 얘가 0.2라고 가정하면 요 안에 있는 G가 요렇게 나온 놈, 요놈 있죠, 요놈. 맞나요? 요놈은 무조건 0.2보다 더 작은 놈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0.19라고 합시다, 이 넓이를.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10부터 C까지의 넓이가 0.25라고 했거든. 그러면 G 그래프는 요 빨간색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9라고 내가 지금 예로 든 거지만 헷갈릴까봐 0.19라고 해버리면 0.25는 무조건 이거보다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잠 여기에다가 C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서 요게 0.25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비교하면 A하고 C하고 위치는 당연히 C가 더 크겠죠. 말뜻 이해되나요? 원칙으로 따지면 얘 넓이를 뭐 S라 하고 얘 넓이를 B 뭐 S1, S2라 했을 때 S1이 0.2보다 작거나 같으니 S2도 0.2보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뭐 그래프 이해하는 거니까 쌤 얘로 언급했던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4번 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하고 Y가 있고 그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지금 Y는 조건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Y 거부터 먼저 정리해버립시다. 됐어요? 가 조건에서 Y 자 한번 순서대로 적을까요? 자 이거 Z로 만들게요. 맞죠? 확률변수가 다를 때는 Z로 만들어서 표준화시켜 푸는 거죠. 자 얘는 표준편차 얼마인데요? 시그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m이죠. 자,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얘 정리합시다. 얘는요, 표준편차가 2고요. 15, 이거 작거나 같네요. 그 다음에 15-11이죠. 평균이 11이니까요. 요렇게 정리하면 얘 얼마 돼요? 2에요. 이 말 자체 볼까요? 이건 지울 겁니다. 곡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2가 있으면 2보다 작은 넓이잖아. 맞지? 이 넓이하고 얘 넓이하고 같다 했는데 얘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이 넓이와 같으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죠.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아낸 거는 요게 지금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일단 요 정도 조건을 가해서 준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나 조건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똑같이 나오겠죠, 뭐. 나, Z는 자, 앞에 거 얼마 돼야 돼요? 시그마 분의 12-m입니까? 맞나요? 두 번째 거는요? 뭐 됩니까? 시그마 분의 2m-12 빼기 m이죠. 근데 2m에서 m 뺐으니까 m만 남겠죠? 쌤 이거 생략할게요. 계산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요렇게 돼 있다고. 아,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뭐만 달라요? 부호가 다른 놈입니다. 맞죠? 그러면 기준이 평균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다. 맞지? 두 번째 거. 얘는요. 앞에 2가 있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0 2분의 17-1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요게 지금 3이거든요. 그럼 얘가 3이라는 말은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2배 했더니 절대값이 같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와 같다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 되겠죠. 끝났네. 얘들이 연립하라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15-m은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고요. 얘는 n-12는 3 시그마가 되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3은 되죠. 좌변 더해버리면 m 없어지니까요. 두 개 더하니까 시그마가 돼요. 그러면 시그마가 3이 돼버리고 얘가 3이면 얘 9라는 거죠. 이거 넘어오면 m은 얼마 돼야 돼요? 21 됩니까? 됐나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래요. 답은 24입니다. 5번. A 가수원에서 재배한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면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A를요. 쌤이 확률변수 x라고 언급해 놓을게요. 그냥 A 거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얼마 되고요? m이고 표준면차는 5입니다. 그 다음 B라는 놈은요. 내가 Y로 정리할게요. 됐나? 자, B 가수원에서는 사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은 M 플러스 4고 표준편차는 4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항상 적어놓으라 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맞죠? 자, AB 가수원에서 재배한 사과는 그 무게가 각각 320일 때 특상품으로 분류된다. 자, A 가수원에서 재배한 사과 중 임의로 한 개 선택했더니 특상품으로 분류될 확률이 0.0548이다 돼있죠. 그러면 X로 정리하는 거죠.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3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다? 0.0548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바꿔 정리하면 되죠. Z로. 그럼 P, Z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는 표준면차 5예요. 그리고 320-m입니다. 맞죠? 얘 확률이 뭐다? 0.0548인데 표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넓이보다 큰 확률이 이게 0.0548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 딱 자르면 이 전체 넓이가 0.5니까 얘 버리면 얘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0.44 44 맞죠? 445입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게. 그 요 기준이 지금 1.6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확인했는 걸로 따라가면 쌤 요쪽에 나와 있는 요 놈이 지금 얼마입니다? 1.6입니다. 1.6은 5분의 8이잖아. 맞지? 얘가 5분의 8입니다. 따라서 M값 그냥 바로 되죠. 320에서 M 뺏는 게 8 나와야 되니까 M은 얼마 돼야 돼요? 312가 돼야 돼요.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312인 건 내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럼 얘는 자동 316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뭐 하래? 이때 B 가수원에서 재배한 사과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사과가 특산품으로 분류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B꺼 해볼게요. 얘는 P, Y도 뭐보다 3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얘 정리하면 똑같이 Z로 바꿔버리면 얘는 표준면차가 4였고요. 320-316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정리하면 P, Z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어차피 표에 나와있죠. 지금 이렇게 돼있을 때 얘가 1이면 요 넓이 구하는 건데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 돼있어? 0.3413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0.5에서 얘 빼버리면 되지. 맞지? 뒷자리에 뭐 나오는 놈? 7 나오는 놈. 찾으면 답이겠죠. 지금 이 문제라면. 그래서 답은 얼마다? 5번이 됩니다. 5번. 6번. 어느 회사의 채용시험에서 각 응시자의 점수를 확률면에서 X라고 한다. 그리고 평균이 나왔으니까 적읍시다. 자 그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다. 자 그리고 H는 10 마이너스 이게 지금 시험의 난이도를 H를 한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9.5래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식을 그대로 만들어 봐야죠. 맞지? 9.5는 이건데 뭐 딴 건 없죠. 그럼 20부터 정리합시다. 10 빼기 시그마분의 M-70이에요. 그럼 다시 봐봐. 이게 10이니까 이게 0.5 돼야 되죠. 맞나요? 아 이거 지금 얼마구나 이거. 이거 0.5구나. 2분의 1이구나. 내가 요건 알아냈단 말이야. 금방 요 조건 하나로. 자 이때 이거 풀어보래요. 자 일단 절대값 X-70이 2시그마보다 크다 나오면 뭐 풀어야 돼요 이거? 가장자리 값이죠. 범위 두 개로 나눠 풀어야 됩니다. 자 X-70이 뭐보다 마이너스 2시그마보다 작거나 또는 X-70이 큰 값 플러스 2시그마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X는 70-2시그마보다는 작거나 또는 X는 70 플러스 2시그마보다는 뭐 돼야 돼? 커야 된다 이거죠. 맞지?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P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다는 말은 지금 요 형태를 따라가면 지금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의 확률을 뭐 하세요? 더하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게 돼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P, Z로 바꿔주면 되죠. Z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표준편차가 시그마였어요. 시그마 70-2시그마에서 뭐 빼면 돼요? M 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Z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시그마 70 플러스 2시그마에서 M 빼고 남는 거죠. 근데 봐봐 얘는요 저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걸 이용하면 시그마 70-M 하고요 요것만 따로 적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70-M 하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아까 이거 0.5라며 2분의 1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P, Z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 Z는 2.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죠. 자 그럼 똑같이 정리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0이면 얘가 2쯤 되면 얘가 1.5쯤 되겠네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요 넓이 구하는 거거든. 이게 2.5구나. 맞죠?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0부터 1.5까지 넓이가 0.433이고요. 여기 0부터 2.5까지 넓이가 0.4938이니까 이거 두 개 다 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 되지. 뭐 아니면은 뭐 이 넓이 따로따로 구해도 되고요. 그냥 구해볼까요? 이거? 구하면 얼마 돼요? 0.0 빼면 6, 6, 8이가 얘 넓이는요 0.0 0 6, 2가 맞나요? 자 이렇게 나왔고 얘 더하니까 여기 6이 더한 거 되잖아. 그럼 037입니까? 맞죠? 없는데. 아 여기 있네. 2번. 됐나요? 이렇게 정리됩니다.